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제가 키우는 애들 밥 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수조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영상에 올리지 않은 수조예요. 보면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들어있거든요. 차례차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저를 지금 따라다니는 물고기는 황소갈이에요.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물고기인데, 한강이나 이런 데서 잡히는 애들만 천연기념물이고, 이렇게 번식이 된 애들은 이제 사육을 해도 상관이 없어서 저는 국내 양어장에서 번식이 된 황소갈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러 마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황소갈이고 여기는 이런 애들도 황소갈이죠. 얘네는 원래 생먹이 먹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양어장에서 뭐 순치를 잘 시켜 두신 건지 미꾸라지 같은 걸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를 먹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보면 이런 게 미꾸라지인데. 이러면 이렇게 잘 먹어요. 제 기억에 옛날에 쏘가리가 먹이 먹는 걸로 사람을 굉장히 속썩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잘 먹더라고요. 지금 밥 주는 거 보고 흥분했죠? 지금 자기네도 달라고. 차. 근데 식탐이 엄청 세요. 지금 배가 별로 그렇게 곪아있지 않거든요? 제가 밥을 매일 엄청 많이 챙겨주는데 식탐이 엄청 강해요. 아이고, 차. 먹자. 근데 토종어 중에 이렇게 이쁜 고기가 있다는 게 뭔가 되게 느낌이 묘하네요. 진짜 웬만한 열대 관상어들에게 이제 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뱃살 같아요. 그리고 얘는 울프피시거든요. 최근에 진짜 제가 사연이 많았던 물고기인데, 이건 울프피시 중에서 가장 흔한 종인 호리라는 물고기예요. 이제 학명은 호플리아스 말라바리쿠스고, 이름이 너무 길어서 보통 호리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지금 수컷, 이게 암컷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알다그 죽은 거 영상 올렸더니, 이거는 제 영상에서 몇번 같이 찍으셨던 지울님이 분양을 해주셨고, 저거는 이제 아시는 분이 무료 분양해 주셨거든요. 번식하는데 쓰라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한 쌍이 생겼어요. 제가 2011년도에도 얘를 번식을 했었는데, 조금만 열심히 관리하면은 한달 안에 번식이 될것 같아서 요즘 열심히 밥을 먹이고 있어요. 근데 이 쏘가리들 밥을 다 먹이 전까지 제가 밥을 먹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옛날에 올렸던 바가리우스 야렐이고요. 이제 군치라고도 불리고 워낙 커가지고 미터 이상 자라서 진짜 사람을 공격하게끔 생긴 물고기예요. 근데 그게 뭐 사람을 공격하진 않고요. 그냥 지나가는 물 위를 지나가는 이제 물소까지는 아니고 약간 작은 동물 같은 거를 잡아먹기는 하는데, 좀 유명한 고기예요. 그 리버 몬스터라는 이제 다큐멘터리 한번 소개가 돼서. 근데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고 성질머리가 안 좋아서 밥을 주면은 제대로 안 먹거든요. 지금 이렇게 줬는데 얘는 지금까지 생먹이만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막 냉동먹이 잘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눈이 무슨 그 뭐라고 하죠? 문어 닮지 않았나요? 문어? 성질머리. 보면 안에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저기 카메라 좀 가리지 말아줄래? 애기야? 잠깐만. 아니 그걸 먹든가 뭐해. 그렇게 먹으면 되지. 자, 좀 비켜봐. 얘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한번 물렸었는데 진짜 팍 찍히더라고요. 왜또 입을 안 벌릴까? 여기서 굉장히 사고를 많이 쳐서 제가 원래 여기 블랙호스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3cm급 블랙호스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제가 막 출장 갔다 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얘가 하루에 한 마리씩 주워 먹어가지고. 여튼 살아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죽은 건잘안 먹는 고기예요. 좀잘 먹었으면 벌써 이거보단 두 배는 자랐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먹이 순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아이고. 근데 진짜 쏘가리가 밥 진짜 잘 먹는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거는 크라운로치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물고기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는 보통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국내 작은 것들은 많은데 이게 센치가 십몇 센치인가를 넘어가면은 반출이 안 돼서 엄청 안 자라거든요. 성장이 엄청 늘어서 1년에 막몇 센치 안 자라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나이가 많은 거예요. 보통 7, 8살 정도 되면 이 정도 사이즈가 돼요. 이게 지금 한 14cm, 15cm 정도 될 거예요, 최소. 저기 보이는 건 알비노 나비파라고 청소 물고기고요. 자, 우리 소가리들 미꾸라지 좀몇 마리 더 먹자. 자. 아, 근데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하나 더 먹어. 이 쏘가리는 또 재밌는 게 왔을 때 얘네 다 금색이었거든요. 근데 색깔이 수온이나 조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어요.
보통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하면은 여기서 검은 때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수온이 너무 높거나 좀 뭔가 빛이 안 맞거나 하면은 색깔이 금색이 빠지고 은색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약간 은쏘가리처럼 돼요. 근데 약간 환경적인 요인이라 그냥 사육 환경 따라서 발색이 조금씩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먹이 반응 생각보다 좋죠. 저 쏘가리라고 하면은 옛날에 TV에서 이제 살아있는 것만 먹는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나와서 뭔가 이런 냉동먹이 절대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뭔가 생각보다 잘 먹어요. 또 뭔가 울프피 밥 먹는 걸 보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데려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낯을 좀 가려서 제가 보는 앞에서는 안 먹더라고요. 안 보는 데에서 먹이 떨어져 있는 거 잔뜩 주워 먹고 빨리 좀 이 환경에 적응해서 밥 먹는 걸 좀 보고 싶어요. 어휴, 잘 먹는다. 뭔가 되게 부침성이 강한 것 같아요. 우리 호리. 뭐야, 왜 부르니까 가. 밥 줄라 그랬는데. 저렇게가 지금 한 쌍이에요. 저 위에 있는 애가 암놈? 맞나? 아니구나. 저 위에 있는 애가 순놈? 저 아래 있는 애가 암놈이네요. 구분은 등지느러미로 하고, 만약에 얘네가 여기서 쌍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런데 구석탱이로 가서 나머지들 다 밀어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암컷이 지금 알배 같은 게 많이 안 차 있는 상태라 먹이를 잘 먹어서 알배가 꽉 차고 나면은 다른 수주로 옮겨서 번식을 할 거예요. 저거는 예전에 번식을 했던 종이라 뭐 했던 일의 반복이긴 한데 제가 지금 5월 달에 이제 그 희귀동물 박람회인가 하는 그 박람회가 있어서 거기를 나가려고 지금 이번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 거기서 제가 직접 번식한 물고기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판매도가 하려고 지금 막 열심히 번식을 하고 있거든요. 라셀대는 좀 약간 일이 그르쳐졌지만 그래도 얘라도 어떻게 뽑아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 이거 말고도 지금 번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올리고 나니까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울프나 좀 희귀어들 번식하는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응원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번에 고기를 좀 키우던 거 한번 가져가서 번식해보라고 많이 분양을 해주셔서 이번에 정말 고기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뭐 진짜 저한테는 엄청난 위기였는데 다른 분들이 워낙 이번에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이번에 울프피쉬의 왕이라고 하는 아이마라도 이번에 몇 마리나 이번에 받게 됐고요. 더 힘내가지고 한번 좋은 소식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진짜 우리 바가리우스 밥 먹는 꼬라지를 안 보여주네요. 진짜 승질만 더러워가지고 새우도 몇 마리 넣었죠. 여기서 새우 먹는 애는 저 로찌가 먹거든요. 저기 저 보이는 애 있죠. 제가 새우를 되게 좋아해요. 오, 우리 울프 먹나? 새우에는 물고기가 알이 생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E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알배를 가져야 되는 알을 가져야 되는 암컷 물고기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새우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주기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많이 먹어주면 알이 빨리 차는데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눈치를 보고 있네요. 저 무슨 표정일까요 저건? 이 싸가지 없는 놈 왜 우리 로찌를. 이 로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저 크라운 로찌는 특징에 잘 때 누워서 자거든요. 진짜 누워서 자요. 그냥 표현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누워서 자요. 그래서 저 처음에 얘 키울 때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왜 고기가 죽었자고 만지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좀 굉장히 어이가 없긴 했는데 초반에 이 로찌라는 고기 키우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당황하실 때가 있어요. 다 한 번씩 겪는 경험인데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오, 우리 누기네다트. 쟤는 워낙 새우를 좋아해서 사료도 먹긴 하는데 새우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저게 약간 기수지역에 사는 물고기인데 기수지역에 사는 애들은 전반적으로 좀 새우류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먹이를 좀 많이 깔아줘야겠네요. 그래야 우리 울프가 좀 먹이를 먹죠. 이게 조금 있을 땐 안 먹어도 많이 깔려있으면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잔반이 남을 리는 없어요. 잔반은 제가 다 먹어주기 때문에 저게 총수 물고기거든요. 잔반 처리 안 했는데 지금 요거 두 배로 깔아놔도 느리게 먹어서 그러지 쟤네가 다 먹어요. 야 너도 하나 먹어봐. 어? 언제까지 그 사이즈를 지금 넘지 못할 거냐고.
이빨이 살짝 보이죠? 진짜 악마처럼 생겼어요. 콧대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울프 밥 먹는 거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네. 어이 우리 로찌. 어이 어이. 여튼 오늘 영상은 그냥 평범하게 제 사무실 수조에 있는 물고기들 밥 주는 영상이었고요. 과연 얘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새보다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은데 맛설댁 대신해서 얘 번식하는 거라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빨리 열심히 해서 얘네 알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